징글이란 브랜드를 대표하는 짧은 멜로디를 뜻하죠. 특정 멜로디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브랜드가 떠오르도록 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광고 기법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의 이 투둠이 그 대표적인 예죠. 버거킹은 이를 활용한 재미난 마케팅을 공개했습니다. 와, 이 버거는 정말 두툼. 치킨과 비프, 몬스터 맛의 맥시멈, 버거킹 두툼 버거. 두툼을 두툼으로 바꿔 신메뉴 두툼 버거를 소개한 것인데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공감각적인 콜라보를 진행했네요. 사실 버거킹과 넷플릭스의 콜라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스트레인저 띵스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고 오징어 게임으로 매장을 꾸미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협업은 처음인 듯하죠. 버거킹은 창의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특히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 조리하는 직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불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마케팅을 전 세계 곳곳에서 선보여 왔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만큼은 안전성 이슈 및 각종 규제로 인해 눈에 띄는 마케팅을 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버거킹 코리안 이색적인 체험형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뉴 와퍼를 홍보하기 위해 개선된 불맛을 상징하는 50가지 디자인을 선보였고 버거킹의 마스코트가 부산 해운대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타투를 완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타투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만든 이미지였기에 퀄리티가 꽤 있었고 타투를 한 사람들은 해운대에서 각자 버거킹의 광고판이 되었어요. 특히 타투 속의 바코드를 버거킹 키오스크에 갖다 대면 뉴 와퍼를 맛볼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일기획에서 기획한 이 마케팅은 강남역에서 2차 이벤트로도 이어졌고 총 8,000명이 타투를 받았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 캠페인은 해외 여러 마케팅 매거진에서도 다뤄졌는데 신메뉴를 신박한 방법으로 알렸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공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국제 광고제 수상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타투를 이용한 버거킹의 마케팅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2021년 버거킹 콜롬비아는 불의 이미지를 타투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 와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한국 마케팅이 더 흥미로웠네요. 사실 버거킹 코리아는 지난 4월 와퍼 판매를 종료한다는 드립을 쳤다가 역풍을 맞았었죠. 실제로 와퍼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었고 리뉴얼을 알리기 위한 어그로 공지였고 시기도 만우절 직후였기 때문에 농담으로 받아주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맛 타투 캠페인과 넷플릭스 징글 협업을 보니 다시 예전 폼을 찾은 듯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발한 마케팅을 기대해보겠습니다.